엄마는? 새벽 기도 가셨어요? 자식이 그런 사고치고 백수가 됐는데 엄마가 돼서 뭐라도 해야 한다며. 삼촌 오늘 뭐 할 거야? 나? 도서관 갈 거야? 도서관. 응. 어제도 갔잖아. 도서관에 있는 거 인터넷 다 있어. 체력을 아껴. 나이도 많으면서. 사실 나 그 내일부터 유튜브 채널 한번 만들어보려고. 그래, 그 얘기를 해보자 우리. 응. 뭘 할 거야? 뭐지? 먹방? 겜방? ASMR? 뷰티를 해볼래? 화장할 생각 있어? 화장? 내가 왜? 내가 인생을 더산 선배로 충고를 좀 할게. 잘 들어!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좋아. 근데 목숨 아까운 건 좀 알아. 가늘더라도 길고 질기게 버틸 생각을 하란 말이야. 고생을 바가지로 하더라도 사는 게 좋다니까 죽는 것보단. 그러니까 제발 그 무엇에도 목숨 걸지 마. 맞아. 나도 오래 살고 싶어. 최대한 길게. 극세사보다 가늘고 길게. 살아있는 빵개가 죽은 나폴레옹보다 위대한 거야. 한 사람 얘기 들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. 뭐야, 엄마는 또 새벽기도 가셨어? 그럼 장남이 50들에 장가도 못 가고 놀고 먹는데 잠이나 오겠냐고. 아유, 누나 겨우 술 끊고 사람 되고 나니 형이 또 말썽이라며. 야, 너 엄마 말이. 아, 저기 아주버님. 저희 집 욕실 배수관이 고장나서 공사를 해야 돼요. 아, 일주일 걸린다는데 어쩌실래요? 아니, 어쩌기는 뭘 어째요? 어디가 있을 거냐고, 일주일간. 우린 처갓집에 가 있을 거야. 난 내 친구 옥정이 집에 가 있을 거야. 엄마 작은 이모 집에 가 있을 거고. 그러니까 삼촌은 어디 갈 거냐는 소리지. 아, 뭐야, 나 갈 데 없는데. 아, 근데 나 지금 왕따 당하는 거지. 뭘 그렇게까지. 우리 외갓집에 같이 갈래? 아, 싫어. 그럼 옥정이 집에 가서 자든가. 어, 그건 더 싫어. 아씨, 나 어디 가지? 아, 친구 없어? 친구 집에 가서 좀 삐대, 형. 삼촌, 친구랑 20년 연락 안 하고 지냈잖아. 일주일 저 여주 친구 있겠어? 삼촌, 지금 약간 끈떨어진 팬티 같은 상태잖아. 그렇지. 거기다 오빠 지금 사회적 위치가 백수잖아. 어디 꼽사리로 가면 더 없어 보인다.